우리 몸의 3대 에너지원은 지방,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입니다. 그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쌀은 아랍에서 시칠리아를 거쳐 이탈리아로 들어가게 되고 밀라노가 쌀의 주 산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찰지고 윤기 나는 쌀이 아니어서 반드시 볶아먹게 된 데서 오늘날의 리조또가 탄생하게 됩니다. 밀라노 리조또, 오늘의 요리입니다. 사프라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향신료인데요. 그렇죠. 오늘 만들 밀라노식 리조또에는 사프란을 이용해 만듭니다. 아름다운 노란색의 그리고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향의 사프란 리조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와, 정말 한폭의 수채화 같은 그런 네. 멋진 요리가 탄생을 했는데요. 네. 자, 이 리조또와 어울리는 와인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만든 리조또와 어울리는 와인으로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템프라니오 와인을 추천하겠습니다. 네네. 샤프란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은 그 강렬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이트보다는 부드러운 레드가 더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스페인산 와인에 스페인산 샤프란을 곁들인 멋진 요리인데요.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제가 일단 담겠습니다.
cantar. Ogni innamorato all'innamorata la sussurrerà. La sussurrer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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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i farò prestare un soldino di mare perché regalare lo voglio a te. Lo potrai posare sugli occhi tuoi belli, nel tuo sguardo. E luce vanno stelle. E oreggiava la terra, stride all'uscio dell'orto, e un passo spiorava l'arena, entrava e la fragrante.알프스에서 흘러내린 풍부한 물로 이루어진 롬바르디아 대평원. 그곳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밀라노식 리조또. 깊어가는 이 가을에 노란 은행잎을 닮은 샤프란이 들어간 이 밀라노식 리조또와 함께 이 가을을 만끽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자레 칸타레 아모레!